안녕하세요. 동아일보TV 바이오 세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리포존 비타민C를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서울대학교에서 약학을 전공하시고 리포존 비타민C 제품 개발과 생산에 힘써온 주식회사 메디퓨처 배대순 대표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건강은 우리에게 최고의 자산이죠. 평소 건강을 챙기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는 일일 겁니다. 건강을 위한 리포존 비타민이란 무엇인지, 어떤 효능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입소문을 타면서 매출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리포존 비타민C 제품이 무엇인지 좀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많이들 알고 계시죠? 비타민C라는 제품들은요, 많이들 들고 계시고. 그런데 여태까지 드셔왔던 일반적인 비타민C는 흡수율이 20%밖에 안 되는 거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흡수율이 높은 비타민C가 없을까 찾고 있는 도중에 리포좀이라는 항암제 흡수율이 높은 기술을 비타민C에 적용하니까 흡수율이 훨씬 높아져서 먹는 사람마다 아, 그 효능을 깜짝 놀란 그런 제품이 지금 리포좀 비타민C입니다. 아,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이 제품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거는 그럼 하루에 뭐 복용은 어떻게 하나요? 얼마나 하면 되죠?비타민C는 하루에 복용 그 기준은 없어요. 네. 많이 들수록 좋으신데요. 네. 저희들은 그렇다고 비용이 있으니까 무조건 많이 드시라 하는 것보다는 하루에 30 내지 60cc, 즉 비타민C 1g, 2g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 효능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예. 리포존 비타민C가 효능은 식품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일단 그 기전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몸의 세포에 모든 에너지가 나오는 곳이 세포인데요. 네. 예. 이 세포에 에너지를 내놓고 나면 발생기 산소, 즉 찌꺼기가 하나 남아요. 그 찌꺼기가 남는 것 때문에 다음 에너지가 나오기 힘든데 리포존 비타민C를 복용을 하면 세포로의 비타민C 투과율이 높아져서 다음 에너지를 나올 수 있는 그 전에 있는 찌꺼기를 빨리 해소를 시켜주기 때문에 에너지가 더 업되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 맛은 어떤가요? 제가 한번 좀 먹어봐도 될까요? 예. 네. 여기다 따라서 한번 먹는데 한컵 정도 예, 먹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보통? 아, 30cc입니다. 네. 색은 좀 요구르트 좀 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네.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드셔보시죠. 네. 약간 새콤한 맛이 있는데 좀 뒷맛이 좀 고소하네요. 예. 비타민C의 그 수용액 같은 비타민C 용액을 네. 요즘 많이 얘기하시는 인지질이라고 얘기하는, 예, 인지질 성분의 레시틴으로 동그랗게 감싸서 비타민C도 보호하고 네. 또그 인지질 성분 레시틴이 세포막을 투과를 잘 시켜서 세포로 더 들어갈 수 있게끔. 인지질이요? 네, 네. 인지질은 세포막 성분입니다. 아, 그렇기 네. 때문에 세포막이 똑같은 인지질이 들어오면, 어, 나 내 편이구나 해서 언론을 흡수를 쉽게 하는 효과가 있죠. 예. 그러면 이걸 마셨을 때 이제 비타민 C를 우리 몸에 흡수하는 데좀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제품을 좀 개발하게 된뭐 동기가 있나요? 예. 비타민C가 20% 흡수율이라는 것은 많이 알려진 얘기고요. 저는 약학을 하는 약사로서 네. 이거를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이 없을까 많이 찾고 있었고, 서울대학교
서울대 의대 이왕재 박사님이 비타민 C 전문가십니다. 그분들은 10g, 20g을 들라고 많이 광고를 하고 계신데 그분을 찾아가서 흡수율이 높으면 20g씩 먹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했더니 맞다. 흡수율이 높은 비타민C를 우리 찾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2013년이었어요. 아, 8년 전, 9년 네. 전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비싼 항암제를 세포에 흡수가 잘 돼야만이 효과가 있는 그 항암제를 하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것이 그 중에서 조금 경제적인 방법이 리포좀인데요. 저는 비타민C를 네. 이 항암제의 그 흡수율 높은 기술에 적용시켜서 어떤 교수님은 저보고 그 비싼 기술을 왜 비타민C 이런 싼 원리에 적용했느냐 했지만 저희는 뭐 항암제는 항암제보다는 여러분들이 많이 드시는 비타민C에 적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리포존 비타민C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꾸준히 먹었을 때 특히 효과가 있고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누가 있나요? 이걸 꾸준히 먹었을 때요. 결정적인 질문이신데요. 예. 저희는 오히려 저희 제품을 먹고 저희한테 이런 효능이 있었다, 저런 효능이 있었다라고 설명하는 분들이 하도 많으셔서 그런 효능을 지금 현재 수집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가장 가까운 예로는 이 리포존 비타민C를 드시면 첫째 피로감이 없어요. 뭐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 늘 자주 찾으세요. 한 잔만 먹게 해도 오늘은 왜 이래 피곤하지 않지? 그런 말을 하세요. 아, 이걸 그래서 피곤함이 없으세요. 두 번째, 남자분들도, 예, 뭐, 어디서 공장에서 일을 하건, 반 일을 하건, 어디서 하건 피곤함이 없다. 또, 어떤 운동하시는 분은, 왜 이렇게 오늘 에너지가 업되지? 뭐, 이런 얘기들. 예. 그럼 피곤함이 없고 에너지가 업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여자들은 얼굴 피부가 살아나요. 얼굴 눈 옆에 있는 주름도 없어졌다. 여기에 있는 검은 점도 없어졌다. 쥐젖도 없어졌다. 또 예? 남자분들은 이 결코 싼 물건이 싼 제품이 아닌데 리포존 비타민C를 계속 주문하신 분 40대 남자분들한테 이걸 왜 드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정력이 좋아진다는 얘기도 하셔요. 또 즉 저희는 어떤 분들은 관절이 좋아졌다. 어떤 분들은 머리가 많이 났다. 여러 가지 다양한 효과를 갖고 있어서 예. 예.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포의 에너지가 업되는 아주 일반적인 일반적인 효능을 가지고 있구나. 이거는 아픈 사람이 먹어야 되느냐, 건강한 사람이 뭐야, 모두가 다 드셔야 되는 그런 제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용 후기 이런 저기 반응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그렇습니다. 한번 네. 드신 분은 꼭 네. 다시 주문하십니다. 저는 그 이유를 네. 왜 싼 물건이 아닌데 네, 싼 네. 제품이 아닌데 다른 일반 비타민C에 비해서 굉장히 비싼 제품인데 왜 주문을 또 하시냐 또 하시냐 제가 오히려 그분들한테 물어보고 있는 중이고요. 뭐 어떤 점이 좋아지셨나 오히려 그 내용들을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지금 가격이 상당히 나간다 그랬는데 한 병에 얼마 정도 하나요? 지금 인터넷으로 올려놓은 가격은 5만 5천 원입니다. 한 병에? 네. 예. 네. 일주일 분짜리입니다. 일주일 동안 마실 수 있는 분량이요. 네. 그러면 이거를 지금 그 제품화 하기까지 얼마나 걸렸고, 그 다음에 이 개발에 성공하는 어떤 과정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2013년도에 시작된 제품인데요.
흡수율이 높구나 하는 것들을 증명하는 방법이 네. 뭐 인체 조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네. 또 동물 실험으로도 쥐 실험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만 그것도 쉬운 방법이 아니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요. 예. 그런데 외국의 문헌을 보니까 미국, 독일에서는 리포존 비타민 C에 대한 많은 논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요. 저희들은 약이 아니고 네. 식품이기 때문에 예. 또 많이 드셔도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네. 드신 분들에게 이게 어떤 효능이 있습니까? 라고 오히려 드신 분들한테 그 효능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리포존 비타민 C 이 제품 외에도 이제 그 여러 가지 또 다른 제품이 여기 주식회사 메디퓨처에서 나와 있죠. 어떤 제품이 있고 이 제품들의 이제 어떤 효능이나 아니면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좀 알고 싶습니다. 예. 저는 약사고 그동안 개발을 계속 해왔던 사람이에요. 예. 한국에 없는 제품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어떤 제품이 국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생각하다가요. 특히 대장암을 진단하는 방법이 예. 지금 국가보험을 하고 있는 체병 검사가 너무 불편하고 부정확하고, 그리고 대장내시경은 너무 비싸고, 또 배당내시경을 한번한 번은 다시는 안 한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이걸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찾다가 미국에서 일반 가정에서 변기에 변을 보고 변기물에다가 던져서 색깔 변화를 찾아내는 시약. 예. 시약이 있는 것을 알고 그 시약을 한국에서 생산하게끔 한 지난 4, 5년, 7, 8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네. 약국에서도 팔고 있고 인터넷에서도 팔고 있는 집에서 하는 대장 검사 이 제품인데요. 제품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대장에 이상이 있으면 대장에 꼭 이상한 진물, 혈변, 진물이 있습니다. 그 진물이 변에 묻어서 변기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 변기물에 그 진물이 퍼졌을 때그 진물이 있나 없나를 가장 예민하게 찾아내는 예, 종이 시약입니다. 한번 제가 내용을 볼게요. 아, 이렇게 안에는 또 이렇게, 아,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예, 그러면, 찢어보십시오. 네. 아, 그냥 요 종이인가요? 네, 아, 그렇습니다. 요거를 그냥, 변을 보고, 변 옆에 있는 물에다가 물에다 넣으면, 그러면 어떤 대장암이 있을 경우 이 색이 변하나요? 예, 파란 십자가가 나타납니다. 네. 그렇게 하고 파란 십자가 나타날 경우 이제 병원에 가서 좀 더, 대장내시경을 해야 되고요. 네. 파란 십자가가 안 나타나면 아, 3개월, 6개월은 괜찮겠구나. 검사하기 쉬우시니까 예, 집에서 예, 3개월마다, 6개월마다 검사하셔서 대장암도 미리 발견하면 큰 병이 아닙니다. 늦게 발견해서 큰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대장내시경을 적절하게 받는 시간을 찾는 데큰 도움이 되는 제품이고요. 즉, 대장암 조기 경보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간편하게 그러니까 내가 내 건강을 체크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제품은 한국과 미국 딱두 군데서만 생산합니다. 그럼 한국에서 생산하는 것은 여기 주식회사 메디퓨처네요. 예, 저희가 생산하고 대단하네요. 있고요. 네. 지금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이 제품을 생산하려 그렇게 애를 썼는데 큰 회사도 이 제품을 잘 생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 네. 대표님께서는 지금 서울대학교 약대를 졸업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약대 졸업하시면 뭐 약국이나 아니면 제약회사 이런 데서 근무하시는 게 맞죠? 네. 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괴로운 아, 한숨 얘기십니다만 푹 약대를 쉬세요. 가서도 후회를 네. 많이 했었습니다. 아. 약국을 하는 약사가 되어야 되느냐, 제약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했는데, 저는 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어떤 제품이 우리나라에 없고 우리나라에 있고, 네? 그다음에 어떤 제품을 개발해야 맞나, 그런 것들을 찾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사업 경력이 대학교 졸업하고 거의 35년 동안 지금 하신 거네요. 계속 사업만 했었습니다. 아. 전 세계를 많이 돌아다녔어요. 한국에 없는 약, 한국에 있는데 외국에 없는 약, 그런 것들이 뭔가를 찾으래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제약회사의 많은 제품도 사실은 해외 제품에 조금 복잡한 카피 제품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체 개발해서 세계적인 제품으로 키워진 제품이 너무 없어요. 제가 대학교의 약대생들 앞에서, 네. 선배로서 너무 미안하다. 우리가 한국 제품으로서 세계적인 시장에 가서 주도를 한 제품을 만들지 못한 게 너무 미안하다 했는데, 지금 현재도 한국적인 제품이 좀 있다는 것은 뭐 인삼 제품? 네. 그것도 우리나라가 최고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스위스 파마톤이 인삼 브랜드의 넘버원입니다. 예. 네. 조금 그러한 이유로 저는 처음부터 약국도 아닌, 제약회사도 아닌 사업위기로 갔었고요. 지금 많은 젊은이들한테 창업을 하라, 창업을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저도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람도 있고요. 어려움도 많지만 보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까 뭐 한숨을 푹 쉬셨는데 35년 동안 하시면서 좀 힘들었던 그런 상황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때좀 힘드셨는지. 예. 네, 역시 말씀해 주십시오. 뭐 약국이나 제약회사를 가는 정도의 길을 가지 않고, 예. 네. 좀 평범한 사람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다 보면 아무래도 어려움들이 많았죠. 사업을 하다 보면 이 사업을 내가 왜 하느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어려울 때가 많았지만, 지나고 나면 또 아, 이게 참 보람이었구나, 그런 걸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 이렇게 가장 보람이 있었나요? 저희는 그 소비자 전화를 받고 나서 소비자들한테 아, 이런 제품을, 예? 우리가 할 수 있게 해서 정말 고맙다. 그런 전화를 여러 번 받을 때 있습니다. 그 전화 받을 때마다 아, 예, 자부심과 만족감을 느낍니다. 아, 이것을 이제 먹고 좀 이렇게 건강을 되찾았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좀 기쁘시고 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아까 어려움이 또 이제 많았다라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어떤 내적 에너지 이런 건 어디에서 찾으셨죠? 그 창업의 길로 가라고 지금 젊은이들한테 얘기하는데, 창업의 길로 들어서게 되면, 네. 예. 근데 다른 길로 가지 못하죠. 끝까지 가야 되죠. 예. 그거는 뭐, 그 다른 편안한 길도 역시 인생이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거의 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또 보람은 네. 더 커지고요. 창업일로 갔을 때요. 그러니까 가지 않는 어떤 길을 내는 거기 때문에 힘들고, 또 길이 나니까 거기서 보람도 없고 좀 그러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35년간 이렇게 결코 짧지 않은 그런 세월인데, 어떤 마음으로 경영을 해오시고 또 이 사업가의 길을 걸어오셨는지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어려운 질병들이 많죠. 치매라든가, 그다음에 원인도 알 수 없는 면역 질환 같은 제품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찾아내는 검사 키트라든가, 아니면 어떤 제품이 효능을 가지게 되는 이런 제품들을 혼자서 고민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이 맞느냐. 네. 반드시 그 미국의 다국적 회사가 개발한 제품으로만이 아닌, 그냥 한국적인 제품으로도
그런 효능을 가진 제품이 있지 않을까. 즉, 정말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런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런 제품들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어떤 새로운 제품 이런 거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연구 개발하고 계시겠네요. 예, 계속 연구 중인데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예전보다요. 아, 예, 연구 개발하는 데 있어서요? 예, 이제는 뭐 단순한 임상을 하는데도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임상비가 지금은 거의 10배가 된 것 같아요. 예. 어쩜 뭐 도나 아니면은 그 국가 이런 차원에서 뭔가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을까요? 그런 예. 방법적인 거는요? 최근에는 많이들 도와 그런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저희 새로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새로운 제품 그런 것들을 개발할 때 네. 예. 네. 사실은 저런 그런 도움을 별로 안 받으려 하는 왜냐하면 그 도움이 실질적이라기보다는 네. 예. 어차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예. 또 그 도움이 없어서 우리가 못 이겨냈다 이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예. 네. 자체적으로 예. 해나가고 싶다는 거죠. 예. 네. 그러고 나서 어떤 이 제품이 영향력이 있고 국민들한테 도움이 된다 했을 때 도가 도와주겠다 하게 되면 예. 그때는 몰라도 네. 예. 처음부터 그 도움을 기대하고 일을 진행하는 일은 사실은 네. 추진력이 예.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의 계획이 또 있으실 텐데 얼마 전에 뭐 중국 수출 이런 것도 지금 추진하고 계시고 하시죠? 예, 예. 예. 저희 제품이, 아시아권에서 지금 많은 그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지금 대장암 검사도 그렇고, 유방암 검사도 그렇고, 네, 네. 지금 이 리포존 비타민C도, 얼굴 투명 드링크로 중국에서 소문이 나 있어요. 그건 뭐죠? 얼굴 투명 드링크요? 국내에서 성형수술을 하고 간 사람들이 네, 네. 중국 사람들이 이 제품을 먹고 다니고 중국에 가져갔더니 네. 상처가 빨리 낫는 것만이 아니고 얼굴이 투명해지더라. 그래서 중국인들이? 중국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한 여자들이 한국에 가면 얼굴 투명 드링크가 있다. 이 리포존 비타민C를 그렇게 생각하나보죠? 예, 예. 네. 조금 한계가 있어서 게이들은 냉장 제품 택배가 어렵습니다. 냉동은 가능하고요. 가능한데 네. 냉장 제품은 중국에서 택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냉장 제품을 냉장이 아닌 제품으로 개발해달라고 중국에서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최근에는 그 중국의 틱톡, 네. 틱톡에서 저희 제품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아마 곧 중국에 상륙하고 틱톡과 계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네.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이제 그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또 다른 뭐 계획은? 지금 뭐 저희 제품이 뭐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예. 네. 그다음에 지금 뭐 최근에는 저 중 그 뭐 아메리카, 네네, 네. 중앙 아메리카, 남미 쪽에서도 저희 제품을 많이 찾고 있어서 곧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기대가 많이 되는 제품들이 있는데요. 질병 발생 이전에 환자가 미리 예방 조치할 수 있는 제품들을 만들어낸다는 원칙으로 일하고 계시며. 환자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 가장 기쁘다고 생각하는 배대승 주식회사 메디퓨처 대표님과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리포존 비타민을 체내에 제대로 흡수시킬 수 있도록 한 제품에 큰 관심이 가는데요. 건강을 챙기는 일이 곧 세상을 얻는 길일 것입니다. 또한 대장암이나 유방암을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다는 소식도 반가운데요.
인간의 건강을 생각하는 주식회사 메디퓨처의 발전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